정체불명의 필름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저는 네 관리한다. 안녕, 동티비요.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차량의 외관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조금씩 손상이 되기 시작합니다. 특히 운행 중 앞이나 주변 차량에서 튀어오르는 작은 돌들에 의해서 크고 작은 흠집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. 그래서 새 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런 작은 돌로부터 취약한 곳에 PPF 시공을 미리 해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주로 앞 범퍼, 헤드라이트, 사이드 미러, A필러에 시공을 하시는데요. 그런데 새 차를 구매하고 외관을 유심히 살펴보면 정체불명의 필름이 도 없는 곳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정체불명의 필름이 어디에 붙어 있고 또 왜 붙어 있는지와 붙어 있지 않은 차량들은 어떻게 시공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. 동튜뷰, 대부분 새 차를 구매하게 되면 차의 안쪽과 바깥쪽에 비닐과 필름들이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어서 제거를 해야 하는데, 제거하다 보면 뒷문 아래 모서리 부분과 리어 펜더 아래쪽 부분으로 투명한 필름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, 이 필름의 용도는 초보 운전자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이 필름의 용도를 정확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. 신차 출고 후에 시공하는 PPF와는 다르게 부착이 된 상태로 출고가 되는데, 여기 내가 필름을 가지고 왔어. 보는 것처럼 부품 코드명이 있는 정식 부품이야. 이 필름의 정식 명칭은 안티스톤 치핑 프로텍티브 필름이라고, 이름이 조금 긴데 돌 부스러기로부터 도장면을 보호하는 필름이란 뜻이겠지. 차가 도로를 빠르게 주행하다 보면 앞쪽에서 튀어오른 돌들이 공기 저항 때문에 차체 뒤쪽 부분으로 부딪히게 되는데, 차량마다 디자인과 구조가 전부 다르게 때문에 돌이 튀는 부위가 다 다르겠지. 그래서 연구 개발 단계에서 주행 테스트를 하고 취약한 부분에 부착하게 되는 거야. 그 부분이 대부분 뒷문 아래 모서리와 디펜더 앞쪽 아랫부분에 집중되는 거지. 지금 보는 차는 카니발 차량인데 필름이 붙어있기는 한데 발판을 나중에 시공을 한 것 같고, 어쨌든 오염 부위를 살펴보면 문 아래 모서리와 디펜더 아랫부분에 집중된 것을 볼 수가 있지. 그런데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량들을 살펴보았더니 의외로 이 필름이 시공되지 않은 차량들이 꽤 많더라고. 이렇게 부품은 나오는데 왜 시공이 되질 않았는지 모르겠어. 지금 이 차도 필름 시공이 되어 있질 않은데 간단하게 시공 방법을 알려줄게. 우선 시공 부위를 깨끗하게 닦아내고 문 아래 붙일 필름 안쪽에 비닐 커버를 벗겨내고 파란색 실선을 차체 끝 라인에 맞춰 눌러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붙인 다음 바깥쪽 비닐 커버를 벗겨내고 펜더 아래쪽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붙여주면 시공이 끝나게 되는 거야. 시공이 간단하지? 그리고 이렇게 정식 부품을 구하기 힘들거나 또 조금 넓게 시공을 하고자 할 때는 이런 PPF 필름을 구입해서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재단해서 붙이면 될 것 같아.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? 이렇게 치핑 필름은 차량의 외관에 돌 튀김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고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. 얇은 필름이지만 운전자도 모르게 생길 수 있는 손상을 예방하게 됩니다. 혹시 내 차에는 필름이 붙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?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 차는 내 관련다. 수고했어, 동튜브.